태종 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5일, 김희 첫 번째 기사. 1408년 명, 명락 6년. 문소전 제사에 세자가 미처 참석하지 못하자, 살리의 손윤조를 파직하다. 임금이 친히 문소전에 전을 올렸다. 세자 이제가 아원을 해야 하는데, 미처 이르지 않았으므로, 하윤을 명하여 아원하게 하였다. 대우분 손윤조는 한갓교원과 선유의 간사함만 있고, 충신성각의 행실이 없으므로, 사림들이 그를 가리켜 호엽이라 하여 함께 치소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지난날에 그 아우 손윤물이 남의 아내를 간통하다가, 본부에게 붙잡 벼매를 맞아, 물부짖음으로, 그 어미가 참아 앉아서 보지 못하고 달려가서 구원하다가, 천례의 손에 욕을 당하였는데, 윤조가 옆에 있으면서도 곤단을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효심이 없는 것이며, 또 고소하여, 보복할 뜻이 없이 공공연하게 조사에 끼어 있으니, 이것은 절의가 없는 것입니다. 태종이 올리는 제사의 말썽꾼 양령이 참석하지 못하자, 천례 손윤조를 파직시키는데, 과거 손윤조의 아우간통 때의 일까지 거론된 것입니다.